자, 오늘은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실습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못했기 때문에 한번 만드는 거를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네이버를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만드는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두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인데요. 네이버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네이버 아이디는 한 사람당 3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다고 했어요. 회원가입을 3번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아이디당 홈페이지를 3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한 사람이 3개의 네이버 계정을 만들면 3개씩 해서 9개의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홈페이지는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다라기보다는 특별한 기능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홈페이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농장명을 넣을 수가 있고 농장명을 네이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좀 자리를 차지한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네이버로 일단 가볼게요. 네이버에서 모두를 검색하시면 돼요. 모두를 검색하시면 자, 잠시만요. 이게 조금 내려야겠네요. 자, 모두를 검색하시면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모두를 검색하면 네이버 모두 시작하기 업종별 템플릿 활용하기 공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 모두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자,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드는 홈페이지, PC는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만들고 편리하게 쓰는 스마트 홈페이지 모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자, 나도 시작하기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자, 사용 방법 영상 보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네이버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용 방법의 영상을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자, 나도 시작하기를 누르면, 자, 요렇게 나만의 멋진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가게 사진과 동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보여주어 가게 홍보하기가 좋아요. 자, 여기 잠깐 읽어볼까요? 각각 알리느라 힘드셨죠? SNS와 홈페이지를 한 번에 모아 소개하세요. 자, 모두 한 번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업종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요. 자, 여러 가지. 네. 자, 지금 이제 나도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나도 만들기. 나도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시작할 수가 없죠. 자, 볼까요? 이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인당 3개의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한 아이디당 3개 만들 수가 있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홈페이지를 한 아이디당 10개씩 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홈페이지도 만들어 드리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선물하기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공동 편집자로 넘어온 거를 제가 이제 작업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홈페이지 관리. 여기 보시면, 자, 보이나 한번 확인 먼저 하고, 자, 네. 오른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관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자, 홈페이지 관리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만들 홈페이지는 구만리 토종씨앗님 거에 네, 홈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홈페이지가 완성이 안 됐는데 지금 공개가 돼 있어요. 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구만리 토종씨앗이라는 네 구만리 시드 모두 점아네잘 만드셨네요. 잘 만드셨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제가 한번 템플릿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우리가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는 뭐라고 했죠? 자,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는 만들어진 모델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델하우스, 기존에 있는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네, 모델하우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어떤 얘기냐면, 이제 추천 템플릿이라고 볼게요. 요걸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추천 템플릿을 열어보면, 처음에는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이미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안내가 나와요.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체크를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말리 토종씨아님께서 사진을 45장을 주셨어요. 자, 10개 이상. 자, 지도 위에 표시될 오시는 길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나요? 그러니까 오시는 길이 있는 주소가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나요? 그래서 네.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 중이세요? 네, 지금 블로그 사용 중입니다. 네. 자,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왜냐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해서 상품을 팔 거기 때문에 네, 요거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되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여기서도 잘 보이나 한번 확인해 보고, 네, 잘 보이네요. 자, 우리가 네이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네일, 농장, 목장, 미용, 스파, 배달 음식, 법률, 세무, 회계, 병원, 부동산, 중개, 빵집, 제과점, 숙박, 슈퍼마트, 스포츠헬스, 약국, 운송, 렌터카, 음식점, 카페, 이사, 인테리어, 청소, 포토 스튜디오, 학원, 헤어, 메이크업, 화랑, 출판 공방, 뭐 이렇게 쭉 어린이집, 시장, 거리, 미술관, 박물관, 프리랜서, 전단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템플릿.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델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모델하우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농장, 목장에 들어가겠죠? 만약에 내가 펜션도 하고 농장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한다. 아니면 나는 식당도 하고 농장도 한다. 그러면 음식점 홈페이지도 있으면 좋겠고 농장, 목장 홈페이지도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아니면 나는 펜션을 한다. 그러면 숙박 캠핑장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농장 목장을 따로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같이 넣어서, 네,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되겠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홈페이지에,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말리 토종씨앗이라고 홈페이지를 만들면 네이버에서 구말리 토종씨앗이라는 걸 검색했을 때, 우리 홈페이지가 확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구말리 토종씨앗이라는 걸로 아직은 일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로 검색을 해서 내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뭐 SNS라든가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은 구말리 토종씨앗, 아 토종씨앗은 그 구말리 토종씨앗이 뭐 아주 잘 하신다 이런 이제 인식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하고 이게 이제 키워드로 하나의 키워드로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구말리 토종씨앗이라는 것보다는 토종씨앗이라는 거를 조금 강조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구말리 토종씨앗이라는 것도 가져갈 수 있고 내가 뭐 구말리 토종씨앗 농장 말고도 다른 예를 들어서 뭐 토종씨앗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뭐 땅콩 아니면 뭐 옥수수 뭐 아니면 뭐콩 이런 거를 어떤 농산물을 조금 더 부각시킬 때그 농산물 위주로 해서 홈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자 요런 템플릿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농장 목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템플릿을 눌러서 내가 하고 싶은 업종에 이제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이미 농장 목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자, 이렇게 이제 템플릿이 있다. 템플릿, 이제 템플릿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이렇게 조직, 요거를 개편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말리 토종 씨앗, 여기 보시면, 아, 요 설정 버튼. 설정 버튼은 뭐냐면, 우리 톱니바퀴. 톱니바퀴를 이렇게 누르면, 아, 구말리 토종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지금은 이제, 어디에다 할 건지, 이미지. 자, 보시면, 아, 이 홈페이지,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는, 아, 이미지 올리기. 여기서 수정을 하면, 여기에 와서, 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홍천 구말리에서 들려주는 우리 씨앗 이야기. 자, 여기 보시면 강원 20, 30자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홍천 구말리에서 들려주는 우리 씨앗 이야기. 네. 자, 여기를 이렇게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또 네, 확인. 여기에 이제 정보 수정을 해주는 거죠. 정보 수정. 여기서 전화 톡톡이라는 건 뭐냐면, 자, 전화번호. 너무 많은 정보를 지금 노출하면 안될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검색 설정에서 노출. 노출. 요거는 뭐냐면, 홈페이지가 다 완성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주소. 주소는 이제 검색을 해서 넣을 거고요. 네, 저장. 네, 홈페이지가 저장됐고요. 닫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톱니바퀴 홈. 홈 버튼. 자, 이홈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말리 토종 씨앗. 토종 씨앗. 이야기. 이렇게 바꿀게요. 그다음에 상품 안내. 토종 씨앗. 토종 씨앗. 네. 농산물. 농산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씨앗만 판매하게 되면 이게 종자법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종자 판매업이나 종묘 판매업이 가능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토종 씨앗 농산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농장 풍경은 자 풍경은 농장 풍경으로 바꿔줄게요. 그다음에 이 쿠폰이라는 건 뭐냐면 쿠폰을 이렇게 보면 자 여기는 뭐 할인이나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자 여기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 톱니바퀴를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페이지 노출, 페이지 복사, 페이지 삭제 이렇게 있어요. 페이지 노출이라는 거는 뭐말 그대로 이제 노출하는 거고 페이지 복사는 이 페이지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페이지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삭제를 할 거예요. 삭제. 왜냐면 이 쿠폰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 주문하기 페이지도 삭제를 할 거예요. 왜냐면 자, 이 주문하기 한번 볼게요. 주문하기는 여기에서 주문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주문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동의 이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서는 이 홈페이지 상에서는 우리 홈페이지가 뭐 하는 거고 우리 농장이 뭐 하는 건지만 안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모든 거는 여기 이제 자 오른쪽에 보면은 페이지 추가가 있습니다. 페이지 추가해서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스토어가 있죠? 스토어 페이지를 추가할 거예요. 이렇게. 자, 아, 근데, 아, 이게 제가, 자, 홈페이지 한 곳에서만 스토어를 열수 있어요. 하천비타민 농장에 스토어가 열려 있습니다. 스토어를 변경하고 싶다면 기존 연결을 끈뒤 원하는 홈페이지로 다시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냐면, 제가 지금 공동 편집자로서, 공동 편집을 위임받아서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어디에 연결돼 있을까요? OJOSS 제 아이디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동 편집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말리 토종 씨앗님이 자, 뭘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추가를 하시고요. 여기 엠페이 스토어가 있죠? 스토어를
열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스토어를 페이지 추가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스마트 스토어가 연결됩니다. 이 홈페이지 상에. 네, 그거 꼭 해주세요. 그리고 SNS를 먼저 볼까요? 그럼 SNS가 있어요. 그래서 SNS를 기존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 연결하기. 연결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 연결 끊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페이스북에 연결하기, 인스타그램에 연결하기, 다 SNS별로 한개 계정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여기에는 네이버 블로그, 자주 사용하는 SNS 계정과 연결을 해 놓으시면 돼요. 보통 네이버 블로그에 연결해 놓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나는 인스타그램을 너무 활발하게 잘하고 있어. 아니면 나는 페이스북을 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러면은 내가 잘 하고 있는 계정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후기 게시판도 삭제를 할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거는 삭제를 제가 했어요. 후기 게시판은 삭제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페이지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페이지 추가를 눌렀을 때 이렇게 다양한 구성 요소가 나오잖아요. 네, 요거를 내가 원하는 거를 그다음에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 요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길이 아직 안돼 있네요. 가끔 농부 제가 아까 여기 보니까 홍천군 복방면 팔봉산로 1317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거를 북방면 팔봉산로 1317. 여기 넣어볼게요. 북방로 팔봉산길 뭐였죠? 1317.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1317. 검색. 검색이 없네요. 북방로 팔봉산길. 북방면 팔봉산로. 북방면 팔봉산로 검색. 밥집 찾아. 구말리 콩마을 영농조합 똑같이 돼 있네요. 구말리 콩마을 왠지 제가 보기에는 밥집 찾아 구말리도 맞는 것 같고 구말리 콩마을 영농조합 법인도 맞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로 쓸 거니까 구말리 콩마을 영농조합 법인으로 할 거고요. 이거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위에 걸로 바꾸세요. 네, 지도 등록. 그러면 구말리 콩마을 영농조합 법인으로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나는 이거 말고 구말리 토종 씨앗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를 바꾸시면 돼요. 구말리 토종 씨앗. 이렇게. 네. 씨앗 농장으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오시는 길 어떻게 할까요? 네. 오시는 길 주소와 내비 게이션을 이용해 주세요. 안전하게. 네. 이렇게만 하고, 네. 여기 예시가 다 있잖아요. 주차 정보. 주차 1시간 무료입니다. 네. 주차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에서 내가 작업을 하면, 왼쪽에 이게 나타나요. 작업하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용 안내 제공 서비스인데, 우리 일반 업종이잖아요. 그러면, 예약. 옆에 보세요. 예약. 옆에 내가 예약을 눌렀어요. 예약. 주차. 주차. 여기. 그다음에 또뭘 할까요? 포장. 그다음에 단체석. 그다음에 우리 택배도 되니까 배달. 이렇게. 근데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죠? 네. 무선 인터넷은 거의 뭐다 되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화번호는 제가 대표님 전화번호로 입력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번호를 넣어도 되는데 요 사업자 등록 번호는 제가 일단 뺄게요. 예금 계좌도 빼고요. 만약에 이게 있으면 요 밑에 하단에 요 정보가 나옵니다.
지금 정보를 안 넣었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시 저장. 어떤 내가 작업을 하고 나서 이 작업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임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임시 저장. 그다음에 임시 저장을 할 때마다 이렇게 보여줘요. 편집하신 내용이 저장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편집 내용을 반영하려면 홈페이지 반영 버튼을 누르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네. QR코드도 나오죠. 그다음에 요거는 네. 다시 요거는 닫기. 제가 다시 이따 봐야 되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으로 와서 토종씨앗 농산물. 아, 맨 앞에 먼저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설명이 되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도. 자, 우리 땅에서 자라고 자라온 토종씨앗을 지키고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구만리에서 여러 씨앗을 심고 가꾸며 소개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인지는 전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 자, 우리 땅에서 자라온 이 글씨를 어디서 바꿀 수 있냐면,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자, 작업은 항상 오른쪽에서. 우리 땅에서 자라온 토종 씨앗을 지키고 생태계의 종 다양성, 네, 보존하고자 구만리. 어디 구만리? 홍천 구만리. 홍천 구만리에서 여러 씨앗을 심고 가꾸며 소개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0자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500자. 네, 지금 68자를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전화번호 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자, 여기서 어떤 작업을 내가 했을 때는 자, 오시는 길 했으니까 작업을 했을 때는 임시 저장을 꼭 누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토종 씨앗 농산물. 이거는 뭐예요? 자, 페이지를 넘겼어요. 자, 토종 씨앗 농산물.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만 있죠. 하나만. 하나.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요걸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요거마다, 하나하나마다, 요거는 뭐예요? 최상, 이거를 한 페이지, 그러니까 올리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최상, 이거는 최상단으로 올리겠다는 거고, 요건 한번 위로 올리겠다는 거고, 요건 아래로. 요거는 맨 아래로. 자, 요거는 뭐예요? 복사. 이와 같은 내용을 내가 복사하겠다. 그럼 똑같은 게 이렇게 생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휴지통. 삭제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종 점찰 옥수수 베스트 22,000원. 근데 여기 보시면 설명이 안돼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넣어 주시면 되니까 토종 흑점찰 옥수수 베스트. 자, 요거는 없음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요건 베스트 뉴 추천 요런 건 내가 알아서. 자, 근데 베스트라는 게 되게 눈에 잘 띄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자, 이게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1단 이미지, 2단 이미지, 이미지 없음. 자, 1단 이미지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더 들어가 두 개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1단으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네, 근데 1단으로 가면 사진이 잘리네요. 네, 그러면 2단으로 요거는 삭제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근데 이게 옆으로, 안 가네. 자, 그리고 요거는 똑같이. 자, 이미지 올리기. 아까 제가 사진을 어디다 놨냐면, 다운로드, 마이스터, 자, 토종씨앗. 이걸 찾아야죠. 제가 여기 잘 보이나 한번 볼게요. 아, 네. 잘안 보이네요. 하지만, 네. 자, 여기서 토종씨앗들을 한번 보고, 자, 이렇게 해당되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어떻게, 자, 보시면, 사진을 내가 좌우로, 내가 원하는 부분의 사진을, 예를 들어서 나는 가지고 있는 사진이 한 장뿐이다. 근데 요거를
두 개로 만들 수가 있고 세 개로 만들 수 있어요. 요거를 줄일 수도 있고요. 늘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거 지금 2단으로 지금 놨기 때문에 2단 네, 2단으로 놨기 때문에 요거를 너무 크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색깔을 두 가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올리면 돼요. 똑같은 사진을. 여기서 똑같은 사진을 하나 더 올려요. 그럼 똑같은 사진이죠. 그럼 하나는 여기를 잡고 하나는 여기를 잡고. 그러면 한번 등록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사진이 네, 같은 사진이지만 하나는 빨간색이 더 많고 하나는 네. 호랑이 강낭콩인가요, 이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종 씨앗이 되게 여러 종류거든요. 요거를, 자, 요거를 눌러볼게요. 두번 클릭. 자, 요거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예요. 자. 자, 요거는 요거예요. 네. 왜냐면, 바로 내가 지금 이걸 클릭해서 이 초록색 상자가 생겼잖아요. 그게 오른쪽에 지금 보여지는 안내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자, 요거를, 자, 모든 사진은 오른쪽, 오른쪽에서 바꾸셔야 돼요. 자, 이거는 난 이거 콩은 위에 있으니까 다른 씨앗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럼 감자 종류 이렇게 넣어볼까요? 감자도 여러 가지 종류니까 하나 더. 감자도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자, 옥수수도 아까 제가 흑점찰 네 이렇게 봤어요. 그럼 이렇게 사진을 좀더 늘려서 등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만들어야죠. 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어떤 게 있나요? 이분이 가지고 계신 씨앗 종류들이 많아요. 조롱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이걸 다 넣으면 홈페이지가 너무 좀, 네. 토마토도 있고, 소스도 있고, 호박도 있고, 되게 많으시네. 조롱박도 있고. 조롱박. 또 추가. 그다음에 호박. 호박도 이렇게 있고, 조롱박도 있고. 사이즈는 내가 알아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머지는 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이걸 클릭했을 때 내용을 쓰신 것처럼 밑에 보시면 얘를 자, 가격 여기 누를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여기도 네. 여기도 보시면 베스트. 자, 여기는 내가 이제 어떤 내용을 쓰면 좋겠죠. 지금은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빈 공간이 생기면 나중에 저장해서 반영시킬 때 얘가 뭐라고 자꾸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만약에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에는 이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임시 저장 하나가 완료되면 임시 저장을 하나씩 꼭 하세요. 홈페이지를 반영하시면 자, 여기서 임시 저장을 안 하고 홈페이지를 반영한다. 그럼 내가 이 상태, 여기 농장 풍경이나, 아, 주문하기 아까 삭제했는데, 네. 농장 풍경이나 체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 홈페이지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이미 반영이 돼 있으셔. 자, 농장 풍경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농장 풍경. 타이틀을 입력해주세요라고 돼 있죠. 타이틀은 어디서 입력해,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입력하는 거예요. 자, 구말리 토종 씨앗 농장. 자, 대제목 있고 소제목 제목 있고 내용도 이렇게 놓을 수 있고 네. 내용의 색깔을
글씨체를 진하게 할수 있고 약하게 할 수가 있어요. 고말리, 토종, 씨앗, 농장. 반복되니까 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 어떤 건지 자 근데 여기 아까 보시면 홈페이지 관리 자 이렇게 했고 일단 임시저장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아까 보시면 설명을 해놓으셨어. 여기에서 우리 땅에서 자라온 여기서 이렇게 이걸 복사할게요. 제가 내용을 농장을 가지 않아서 잘 몰라요. 자, 농장 복사해서 이 농장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좀더 자세히 요거는 요런 게 있으니까 요거를 나중에 여기서 수정하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올려볼게요. 자, 뭐 토종 씨앗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보시면 농장은 내가 씨앗을 최종해서 내가 다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사진을 제가 여러 번 올릴 거예요. 그런데 아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20개까지 보여드릴 수가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농장 규모가 되게 크시네. 자, 일단 열어볼게요. 아이고, 20장이 넘었네요. 자, 다시. 자,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 12. 먼저 놓을게요. 먼저 놓고 이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내가 어디에다 보여줄 거냐. 요거를 한번 보신 다음에, 지금 2단으로 놓으셔서 그래요. 지금 보시면, 2단으로 놓으셔가지고, 자, 요거 이렇게. 잘 자르셔야 돼요. 잘 자라서. 요것도 이렇게 잘 잘라 놓으시고, 요거 놓으시고, 자, 요거 이렇게 잘라 놓으시고, 얘도 어디로 보여줘야 예쁠지 잘 생각하시고, 만약에 저 뒤에 배경이 지저분하다 할 경우 요걸 내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자, 요건 더안 늘어나죠? 네, 여기서. 이럴 때는 이 사진을 하나 더 넣으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을 하나 더 넣어요. 더 넣어서 더 들어갔죠. 그러면 자, 하나는 내가 이거를 하나는 오른쪽으로 놓고 씨앗을 이렇게 자, 하나는 왼쪽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놓고 얘는 네. 얘도 네 백고구마 백고구마 궁금하네요. 자 얼룩 토마토 자 이거는 여러 가지인데 지금 여기 잘안 보이겠다. 요런 것도 지금 하나 더 넣으면 또 되니까 사진 하나 더 추가해서 같은 사진 하나 더 추가해서 이거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하나는 왼쪽을 부각시키고, 하나는 오른쪽을 부각시킬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 요거는 이상하게 잘렸죠? 네, 요걸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그럼 아직 더 넣을 수 있네요. CC 사진 추가. 자, 아까 가지도 있었고, 조롱박도 있었고, 옥수수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요. 자, 도라지도 있었고,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넘어가네요. 잠깐. 하나, 둘, 넷. 16, 14개. 14개. 하고 또 하면 돼요. 하고 또 하면 되니까. 쭉쭉쭉. 자. 토마토, 아까 토마토가 있었으니까 가지 넣고, 토마토 넣고. 자, 옥수수 넣어볼까요? 자, 가지 넣고, 토마토 넣고, 옥수수. 자, 됐습니다. 등록해볼게요, 등록. 순서는 나중에 바꾸셔도 돼요. 자, 순서를 제가 바꿀 거예요. 지금 구성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헷갈리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보여지는 게, 왼쪽에 보여지는 게 우리가 홈페이지가 완성됐을 때 보여지는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내가 작업하면서 볼수 있는 이미지예요. 잘 보이나? 네, 잘 보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순서를 어떻게 바꿀까요? 이게 두 개씩 나오니까 지금 하나가 부족하네. 하나를 더 넣어야겠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작업을 하는 거고, 얘는 요맨 밑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와 얘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짝맞추기 하시면 돼요. 짝맞추기. 자, 얘는 감자는, 네, 감자는 아까 여기 감자꽃이 있으면 좋겠다. 감자꽃이야. 꽃이 꽃사진 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토마토가 요거였거든요. 얘는 일로 오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아까 앞뒤가 바뀌었죠? 얘는 고구마인데 고구마 사진이 없네요. 이건 감자 같은데? 자, 이건 콩이고요. 옥수수. 아, 옥수수 사진이 없네요. 옥수수 사진 하나 올릴게요. 옥수수 찾아보겠습니다. 옥수수, 알록이. 자, 옥수수 찾았어요. 자, 이미지 등록. 그러면 짝이 맞겠네요.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십시오. 자, 옥수수, 옥수수,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고, 가지, 이게 토마토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얘가 옥수수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자, 이걸 보고 제가 바꾸고 있는데, 오른쪽에도 비슷하게 바꾸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콩. 콩을, 콩, 옥수수. 자, 고구마. 옥수수 이렇게 갖고, 찰옥수수, 알록토마토. 이건 맞고요. 그럼 옥수수, 이렇게 옥수수끼리, 이렇게. 이제 감자는 감자끼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얘가 여기서 안 되죠? 감자는 감자끼리. 이렇게 옥수수를, 얘를, 이렇게 가볼까요? 그럼 된거 같다. 내 감자랑 얘랑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얘가 또안 맞네요. 바꾸면 되죠, 얘를. 여기로. 짝이 안 맞는 애는 얘 구성을 좀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 자, 옥수수는 옥수수끼리. 토마토. 여기 토마토라고 되어 있으니까 토마토가 보여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작업하는 거.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자, 그럼 완성이라는 건 이라는 것끼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 하단에 내용을 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고, 토종. 자, 구말리 토종. 타이틀 빼고요. 자, 요거 이렇게 놓을게요. 근데 요 내용은 지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임시 저장. 하고 체험은 뭘 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네, 안녕하세요. 체험. 네, 안녕하세요.
잘 맞춘 것 같아요. 체험 이미지 올리기. 체험. 체험하는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체험에는 없으니까 그냥 농장 풍경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자, 농장 풍경을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와, 들어와. 괜찮아요.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소리 너무 나는 거 아니에요? 녹음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동콩.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구말 토종씨앗. 아,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맛있겠다. 자, 옥수수와 조, 아, 수세미와 조롱박. 호박. 자, 이렇게. 등노. 자, 여기도 지금 짝이 안 맞네요. 그러면 저는 이 노을 사진을 하나 더 넣을게요. 피지 사진 추가. 아, 여기도 하나 있다. 아하, 이건 춘천 사진이시군요. 빼겠습니다. 자, 노을 사진이 아까 있었는데. 아, 이거 넣는다 있구나. 자, 이렇게. 아, 하나 더 넣어야겠다. 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아까 노을 사진은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노을이, 자. 자,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자르는 게. 매실을 따는, 개복숭아인지 매실인지. 개복숭아 같아요. 자, 이거는 이렇게. 네이커로 봐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등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친환경으로 하고 계실 것 같고. 자, 보시면 짝이 맞는데 아까 노을을 얘를 이렇게 보내야죠. 자, 잠깐만요. 노을이가 아까 얘는 이쪽, 얘는 아예 저기서 이만큼. 네, 맞네요. 이만큼 가는 게 낫겠다. 네, 등노. 그러니까 봤을 때 사진이 좀 편한 게 좋으니까. 자, 빨리빨리. 네. 자, 이거 일하는 건 일하는 것끼리. 네. 꽃손꽃끼리. 꽃손꽃끼리. 자, 이렇게. 자, 콩. 자, 얘가 이렇게 마주보는 게 좋겠죠? 얼굴이?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노을이가 어디로 간 거예요? 얘는 이렇게. 자. 자, 얘를 일로 가야죠. 얘는 일로 가야겠죠. 그리고 얘는. 뭐가 안 맞죠? 맞춰줘야죠. 자, 얘를 이렇게 가보자. 그럼 맞죠? 네. 혼잣말 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체험. 체험이라는 말보다는 농장에서 뭐 체험이라는 말도 써도 되지만 요건 이제 바꿔주세요. 네. 자, 여기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위에 상단에서 바꾸는 거예요. 자, 체험, 농장. 이걸 톱니를 바꿔서 농장, 토종 씨앗 키우기. 자, 이거는 요거 제목. 큰 제목은 위에서 지금 수정하는 거고요. 아래 거는 오른쪽.
오른쪽에서 수정하는 거예요. 자, 타이틀 텍스트는 크게 작게 왼쪽 정렬을 할 건지 가운데로 할 건지. 네. 구말리 토종 씨앗 작업 농장 풍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텍스트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요거는 요걸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거 보니까 작두 아까 뭐였더라 동부 이게 동부 갓근 동부 갓근 동부 네 갓근 동부 갓근 동부 그다음에 위에 왼쪽에는 개복숭아인 것 같아요. 갓근 동부 그다음에 더더 그리고 그다음에 토종 호박 그 다음에 조롱박, 조롱박, 소세미 이렇게 삭제, 빈 내용은 없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한테 보내도 되고 이제 이걸 검수하는 거죠. 홈페이지를 보고 그럼 이제 홈페이지를 찾아가 볼까요? 어떻게 완성이 됐나?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러면 구말리 토종 씨앗 이야기 토종 농산물 농장 풍경 토종 씨앗 키우기 SNS 오시는 길 이제 SNS 들어가 볼까요? SNS 자, SNS를 들어가 보면 아직 SNS가 연결이 여기 보시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에 쓰고 계신 SNS 계정이 여기에 블로그 제가 아까 네, 연결시켜 놨거든요. 자, 구말리 토종 씨님 거 맞겠죠? 네. 자, 이렇게 오시는 길은 이렇게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647-6번지 요게 이제 반영되는 외부에서 봤을 때 이렇게 홈페이지가 보이는 거예요. 농장 풍경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농장 풍경은 이렇게 보여요. 네. 자, 그럼 토종 농산물 요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찍으신 사진보다는 요걸 따로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품목을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이렇게. 그럼 제가 요거를 밑으로 바꿀게요. 자, 요거를, 제가 토종 얘를 맨 하단으로 내릴게요. 자, 요것도 맨 하단으로 내릴게요. 아, 요거 하나를 지워야겠다. 자, 이렇게. 그러면 홈페이지 반영. 자, 그럼 볼까요? 자, 이거 삭제하고 다시 볼게요. 아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자, 농산물을 봤을 때, 아까는 이 빈 공간이 생기니까, 상단에서 빈 공간이 생기니까 보기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짝짝 맞춰서 있는 게 훨씬 보기가 좋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개인 정보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단 정보 공유하는 거는 이게는 자 구말리 토종 씨앗 농장 그다음에 대표자 성명 빼고 자. 그다음에 여기 사업장 소재지 아까 뭐 어디였죠?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노곡면 뭐였지? 북방면 팔봉산로 1307. 자 이렇게. 자, 이제는 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노출을 해도 되고요.
자, 노출을 하게 되면 뭐가 이제 달라지냐면, 네이버 이제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자, 태그는 검색 키워드로 참고되며 5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5개를, 자, 5개. 토종 씨앗. 그 다음에, 자, 여기. 그 다음에, 쉼표로. 그 다음에, 뭘로 할까요? 구말리 토종 씨앗은 닉네임, 그러니까 이 농장 이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키워드를 넣지 않아도, 태그로 사용하지 않아도 검색이 됩니다. 토종 농산물. 토종 감자. 토종 고구마. 토종 호박. 둘, 넷, 다섯 개네요. 다 됐네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해시태그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화번호랑 요거는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지도에 연결하는 거는, 자, 제가 전화 톡톡. 자, 아, 잠깐만요. 저장을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 이제 저장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칭주의. 네이버는 회원님들께 절대로 금전적 계약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검색 노출 설정 후 네이버 혹은 네이버 대행사 제휴사를 사칭한 업체로부터 부당한 대행 계약을 권유하며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업체 광고 권유 전화를 받았다면 네이버 고객센터 1588-5896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전화는 무척 많이 와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나면 뭐 우리가 무료로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겠다, 뭐 뭘 어떻게 해 주겠다, 뭐 이번에 뭐 나라에서 해주는 뭐 무료 뭐 무슨 뭐가 있는데 뭘 대상이 되었다 뭐 이러면서 전화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화를 거절을 하셔야 돼요. 네. 요거는 네, 한번 이제 권고 고지해 주는 겁니다. 네, 확인. 자, 그리고 자, 전화번호 잠깐만요. 전화번호 00185 잠깐만요. 아하, 이거 전화번호 이렇게 오픈하면 안 되는데. 아, 오픈 어차피 되겠네요. 010-2685 요거 팔아나. 자, 토종 씨앗이 궁금하시거나 토종 씨앗이 필요하신 분은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서 010-2685 요거 팔아나. 요거 팔아나. 주소 검색 구만리 토종 씨앗. 안 나오네요. 북방용 북방면. 북방면 아까 뭐였지? 팔봉산로 1317 북방면 팔봉산로 주소 검색 북방면 팔봉산로 1317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지도 확인을 한번 해주고요. 지도에 업체 정보에 연결하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공동 편집권을 가진 회원은 지도 업체 연결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나와요. 요거는 이제 각자 개인이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네, 저장. 확인.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하단 정보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홈페이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모두 다시 한번 홈페이지 관리를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이버 전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홍보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홍보물. 지금 공동 편집 중이고요. 자, QR코드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사용. 자, 홍보물 사용, 이제 블로그에 이제 위젯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블로그 이메일 명함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게 뭐예요? 네,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요렇게. 이제 다양하게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내가 이메일 주소를 넣는다.
네,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럼 여기 이메일 주소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건 다른 분 이메일이니까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미니 간판, 예, 네, 미니 간판. 아까 뭐였죠? 자, 아 18자까지밖에 못 들어가서, 네. 일단 요거 홍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라벨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 복사. 그래서 요거를 블로그 위젯 같은 경우는 이 소스 블로그 위젯은 요 소스 텍스트 복사를 해서 텍스트 복사 요 텍스트 복사를 해서 위젯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닫기.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매월 방문자 통계라든가 월간 리포트 이런 게 이제 이메일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